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ETF 이야기하는 ETF 읽는 시간의 희찬입니다. 이번에 ETF 입문자분들을 위한 ETF 강의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ETF 투자가 마음 편한 투자인 것도 알고, 너무 좋은 투자인 것도 알고, 특히나 연금과 같은 중장기 투자를 할때 반드시 해야 되는 투자인 것도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런 ETF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분들이 하는 고급진 강의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투자하려는 ETF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ETF의 구조와 투자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ETF 강의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엄청 고급진 강의는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ETF 투자를 할때 어디서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는 될수 있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ETF 강의 시리즈는 몇 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막 계획해서 바로 실행하는 거라 뒷편의 내용을 계속해서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몇 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ETF 투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더 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ETF 투자 강의 1강을 할 거예요. 자, 1강의 주 내용은 우리는 투자를 왜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내용 때총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강 1편은요, 30년 동안 짜장면은 600%가 올랐는데 과연 내 월급은 얼마나 올랐을까? 이에 대한 내용이고, 1강 2편에서는 이것만 따라해도 당신은 투자의 신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인 30년 동안 짜장면은 600%가 올랐는데 과연 내 월급은 얼마나 올랐을까?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 30년 전에 짜장면 값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마 다수의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래전 일이라. 그래서 제가 통계청 자료를 찾아본 결과 1990년도죠. 지금부터 30년 전이 90년도에 짜장면 값은 대략 1,000원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 현재 짜장면 값은 얼마 정도일까요? 물론 각 지역마다 다르고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것도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짜장면 값의 평균 가격은 약 6,000원 정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말은 즉 30년 동안 짜장면의 값은요, 약 600%가 오르게 된 겁니다. 자, 짜장면 값이 30년 동안 600% 오를 동안 그렇다면 과연 내 월급은 30년 동안 얼마나 올랐을까요? 자, 이것도 제가 통계청 자료를 찾아본 결과 30년 전, 그러니까 1990년도의 평균 월급은 대략 5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기업 기준은 아니고 중소형 기업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는 가정하에 사회초년생이 받는 월급은요, 약 25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말은 즉 월급은요, 30년 동안 대략 500%가 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짜장면이 600%가 올랐고 월급은 500%가 올랐는데, 물론 짜장면이 더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월급도 적지 않게 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월급, 다시 말해서 화폐라는 것을 계산할 때는 한 가지 꼭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생기는 현상을 뜻해요. 즉,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상승률은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건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즉, 우리가 30년 동안의 월급을 계산할 때는 이 물가상승률을 함께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월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최근 한국의 30년 동안 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이것도 제가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가져와 본 결과 한국은 30년 동안 물가가 약 2.66배가 올랐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받는 250만 원의 월급에서 2.66배를 빼주면은 정확한 월급의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의 월급은요,
대략 93만 원의 가치가 돼요. 쉽게 말해서 현재의 250만 원이 30년 전에는 93만 원의 가치였다는 겁니다. 즉, 30년 동안 월급은요, 180%밖에 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짜장면은 600%가 오른 거고, 월급은 30년 동안 180%밖에 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월급을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려준다면은 현재의 짜장면 가치와 비슷해질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물가상승률을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금리예요. 물가상승률은 물건의 가격 상승률이라고 하면은 금리는요, 돈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만큼의 금리를 얻어야지 우리는 물가상승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적어도 최소 평균 물가상승률만큼의 금리는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내 월급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데, 그 전에 이 평균 물가상승률이 무엇인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면은 평균 물가상승률은 다른 말로 타깃 물가지수다 혹은 타깃 인플레이션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타깃 물가지수는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정해놓은 적정 물가지수로 쉽게 말해서 우리 경제에 필요한 물가상승률은 이 정도면 돼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타깃 물가지수란 중앙은행이 용인해주는 물가상승률이며 우리는 이것을 평균 물가상승률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정해놓은 그 적정 물가지수는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주유국 기준으로 타깃 물가지수는 약2% 정도가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2%의 물가상승률만 방어할 수 있으면 내 월급의 가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물가상승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라고 했죠?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타깃 물가지수가 2%라는 것은 매년 2%의 물가가 오른다라는 뜻이고, 그 말은 즉 매년 2%의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2%의 확정 손실을 얻고 있습니다. 못해도 최소 평균 물가상승률만큼은 얻을 수 있어야지 우리의 화폐의 가치를 최소한으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매년 2%의 물가상승률이 오른다라는 뜻은 우리는 매년 2%의 금리를 얻으면 돼요. 자, 금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은행의 예금입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것이 우리가 금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인데, 문제는 은행은요, 절대로 물가상승률만큼의 금리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행을 통해서 나의 월급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내 월급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은행의 예금은 돈을 잃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원금은 지킬 수는 있지만 문제는 투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됐고 다음 강의도 빠르게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